1절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본문으로 듣게 되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가 말씀 따라가는 교회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심을 알수 있어요?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확인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만 따라가면 살아요. 강단의 흐름, 그게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다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어린이 영성 합숙도 그렇고, 또 대학 후속 캠프의 내용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뭘 따라왔죠? 말씀 따라왔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주시면 주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 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주셨고, 그대로 또 응답을 주셨거든요. 전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왜 사용하실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흐름 따라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부족하지만 저 역시 그 흐름 따라 심부름할 뿐이고, 또그 응답을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함께 흐름 따라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자, 그렇다면 한 주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가장 응답받을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그것을 여러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제가 MD 앤더슨의 그 강진목 집사님과 그 팀들이 계속 전도 대상자로 품고 기도하는 그 대상자가 이번 캠프 때 후속 캠프지만은 가상 다락방을 세워놓고 초청하고 영접하려고 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갔잖아요. 시간도 딱 정해졌어요. 장소도 정해졌어요. 그런데 참 조심스럽잖아요. 혹시 이 사람이 박사인데 엘리트로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품위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입장과 상황이 분명히 있으면 사실은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다 가면 안 되겠죠? 몇 명이나 가면 될까요? 그런데 다 오래는 거야. 다 갔어요. 함께 갔던 팀들이 다 갔어요. 그리고 약속된 장소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먼 곳에서 걸어오는데요. 굉장히 마음이 열린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앉아서 얘기를 한 30여 분 정도 나누는데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된 곳에 뭐만 하면 돼요? 복음만 심으면 되잖아요. 그리스도만 전해주면 되잖아요.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딱 하는데요. 제가 뒤에서 감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 주 영혼이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꼭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산 생명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의 잔치에서 벌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고, 또 30여 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단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전도자들과 함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 속에 정말 제가 있었고, 팀이 있었고, 또이 시스템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운동할 전체 그림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야, 진짜 이대로만 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린다고 그린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그려져요. 그게 그죠? 말씀의 그림이 다 보여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예수이시다.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왜 보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고백의 첫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안 감사합니까? 진짜 받은 구원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다? 정말 좀 감사하더라고요. 심지어 휴스턴 대학교에서 한 젊은 학생을 만났어요. 이 학생이 자기 인생을 대학에 선교의 마인드를 품고 대학 간사로 헌신하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이더라고요. 제가 그 학생들 마음을 보고 또 그의 헌신의 이렇게 내용을 들으면서요, 옛날 제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라면 인생 다 끝이 아니냐, 이 복음 전하는 것만큼 소중한 게 또 있겠나 하고 작은 헌신이었는데, 그 헌신하는 그 첫 발걸음에 뛰었던 그 신앙 고백에 저의 모습이 그 아이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쉬운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부모가 반대를 하고 본인이 가는 그 길이 누구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닌데, 그 길을 가려고 결단하고 훈련받고 같이 가려고 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쩌면 나하고 저렇게 비슷한 아이가 또 있는가 말이지. 옛날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걸었던 선배의 입장에서 제가 고백을 하는데 너무너무 막 힘이 나고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진짜 네가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진짜 보고 말아야 된다. 보고 말고 나면 그에 대한 성경적인, 하나님 원하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다락방이다, 어떤 선교단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방법, 그에 따라 네가 대학에 들어와서 이 운동하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줄 거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요, 이 아이가 제 모습을 보며 또 제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통하는 거 있죠. 그리고 그 훈련하는 자리에 왔어요. 오후에 그 선교회 훈련가로 가야 되는데 얘가 지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말씀 받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갔다 와서 볼게요, 갔다 와서 같이 전도해요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라이스 대학에서 혼자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가 너무 힘들고 혼자서 하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는 거야. 이렇게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열매도 없는데, 외로운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거기 들어간다, 우리 팀들이 그 현장에서 매주 수요일 날 말씀 운동한다, 네가 시간 되면 올 수 있어 했더니요, 너무 기뻐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진짜 현장에 이렇게 복음 운동하려고 하는 숨어있는 제자가 있음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 정말 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선교, 또 현장 속에 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요, 막 힘이 나는 거야, 힘이. 심지어 휴스턴 대학교 갔을 때 제 통역을 맡았던 한 통역사가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통역을 해줬어요. 야, 너 내 말 얼만큼 알아듣냐? 100% fully 다 understand 하냐? 그랬더니 아니요, 다 understand 못해요. 그럼 얼마나 이해하냐? 한 80% 정도 이해해요. 야, 너 내가 통역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예화 드는 게 너무 힘들대. 그래서 예화를 안 들기로 했어요. 그냥 성경만 얘기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완전히 노방 현장에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저 먼 곳에서 노랑머리를 하고 있는 한 염색한 남학생이 걸어오는 거예요. 코를 뚫었어요. 귀걸이를 했어요. 멋을 부리고 온 남학생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통역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통역을 너무 잘해요. 다른 어떤 제가 통역사와 함께 갔지만 지금까지 갔던 통역사 중에 제일 잘했어요.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 정확하게 표현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저주를 해결하고 지옥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하니까 이 아이가 영접을 했어요. 저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대학 현장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가는 곳에, 가는 곳곳마다 진짜 일어나,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전도하는 교회, 진짜 제대로 선교하는 교회, 진짜 성경대로 전도 운동하면 마가다락방의 역사 일어나겠다는 것을 확신해요. 또 미주에 많은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함께 하는 말이 있어요. 부럽다고. 이렇게 많은 제자가 있고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흔치 않다고. 그러면서 마가 다락방의 그 열매와 역사가 휴스턴에서 그 열매의 첫 시작이 모델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요, 몇 번을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마가 다락방의 기도, 그 초대교회가 뭘 가지고 기도했겠어요? 분명한 다 결론이 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결론 났잖아요. 그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 답을 얻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나누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필요한 거야. 그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겠어요? 두 가지인데 그게 기도와 전도예요. 왜 이미 말씀은 성취됐으니까. 성취됐으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증거돼야 되는데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 역사해야 되니까. 그러면 성령이 역사되는 게 누군가 쓸 거 아니야. 방법이 전도니까. 결국은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다예요. 그 속에 구원이 있고 그 속에 삶이 있고 그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야. 그걸 시스템화해 나가도록 EBS, GBS, TBS, 조장, 사역자, 미션홈 사역자 성경적 시스템들을 다 알려주신 거 있죠. 저는 우리 예비 조장들한테 얘기했어요. 5인 1조 대학 전도학교 팀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매뉴얼은 성경이지만 대학 선교국에서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1년 동안 응답받을 매뉴얼이다. 그대로 해보자 우리. 목사인 나도 또 여러분 사역하는 예비 현장에서 그대로 해보자. 그 결과가 1년 전에 검증되지 않았냐. 그러면 앞으로 1년 후에 휴스턴에서 진행되는 대학 수련회 때 아쉬운 게 하나 있었다는 거죠. 펜스테이트에서. 그게 뭐죠? 500명이 되는, 4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왔는데 펜스테이트에 한 사람의 한 사람씩 복음만 전해도 4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400명에게 복음 전해진 사람들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본격적인 캠프를 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 휴스턴 대학에서 진행되는 대학 수련회 때는 그거를 꼭 한번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휴스턴 대학에 또 휴스턴 지역에 전국과 세계에서 전도자들이 오잖아.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가지고 응답받고 흐름 따라가는 전도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왔을 때 한 명이 영접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은 열매는 누가 챙겨야 되죠? 결국 휴스턴 대학 팀들이 또는 휴스턴 대학의 복음화를 꿈꾸고 있는 대학 선교팀과 안디옥 교회가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준비됐는지, 내가 누구를 붙이면 양육할 수 있는 나만의 EBS 개인 양육 준비가 된 사람인지, 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때 그걸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인지, 언제든지 복음 편지를 가지고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사역자로 준비될 건지. 더 멀리 보면 결국은 그런 제자들을 계속 키워내는 미션홈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학사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RUTC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응답이 뭘로요? 휴스턴 안디옥에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 응답이 이제 또 주일 강단에서 기도의 비밀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집중이야, 집중. 이제 우리 교회가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면 됩니다. 그 날,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최고의 방법은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자꾸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인 시스템 꼭 만드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나의 영적 시스템 이거 꼭 찾으셔야 돼요. 또 모이면 뭐 하죠? 언약 잡고 함께 기도하는, 함께 하는 시스템, 그게 기도라. 물론 포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꽃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끝맺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20년 대학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확신해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내용, 기도의 비밀과 집중, 이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꼭 개인마다 또 기관에서 또 현장에서 그 흐름 그대로 따라 응답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여러분 자신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 시스템 지속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태영아에서부터 휴스턴 안디옥 교회까지 로컬 철치의 모든 기관이 성경적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기도의 바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또 2019년에 파라 현장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대학 4개 현장뿐만 아니라 휴스턴, 텍사스, 미국의 5,000개 대학과 세계 2만개 대학, 이 속에서 세계복음을 우리가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이 파라 현장에도 그대로 성경적 복음과 전도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일에 내가 기도로 돕고 역할로 감당해서 함께 세계복음화에 응답 속에 말씀 성취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